있습니까? 눈치챘나요? 아니요. 아닙니까? 오케이, 교육이 있을걸. 자, 2회 4호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소개하는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가족 구성원이 누구가 있는데 뭐 어떻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니까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문장 이런 거네요. 오케이, 로빈의 가족에는 7명의 사람들이 있다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is is 7 people. Robin family. Okay. 자, this is는 소개할 때 쓰는 건데. 이건 뭐다, 이쪽 사람은 누구다 할 때 쓰는 건데요. 이거는 this is를 뭐 소개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혜민이가 뭔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은 뭐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있다. 영어에서 뭐가 있습니다 할 때 소리 내면서 참 숙제. 쓰기 숙제. 안 들고. 쓰기 숙제 했어요? 네. 어떤 부분이 어려웠나요? 오늘 할 것 중에. 이 문장 어렵지 않았나요? 쉬웠습니까? 근데 왜 틀렸을까? 자, 뭐가 있다 라는 표현할 때는 there 뒤에다가 뭘 쓰냐? be 동사를 써야 돼요. 됐습니까? be 동사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네. 뭐뭐뭐가 있죠? am, are, is. 그렇죠. am, is, are. am, are, is 가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는 am을 쓸까요? 아니면 is를 쓸까요? 아니면 are를 쓸까요? 뭘 쓸까요? are. 왜 are 써야 되죠? 잘 모르겠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7 어떻게 써요? S-A-V-N. People 어떻게 써요? P-E-O-P-L-E. 그렇죠. 자, 7 people. 앞만 길어봤자 day? 그렇죠. 그럼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뭐예요? day am입니까? day is입니까? day are입니까? day are. 그래서 여기에 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정리해주면 there is, there are는 뜻은 똑같아. 뭐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뭐 혜민이가 어디 뭐 그 경복궁 놀러 갔는데 외국인이 막 돌아다니면서 oh, there is, there are, there is, there are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있어. 뭔 소리 하는지 다는 못 알아듣겠지만 그 사람이 계속 뭐라 그러고 있는 거야. 뭐 있네? 뭐 있네? 뭐 있다, 야. 저기 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근데 there is라고 그랬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몇 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한 개? 그쵸. 뭔가 한 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there is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이 뭔가 한 개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걸 거야, 분명히. 그럼 반대로 there are 그러면 뭐라 그런 거야, 그 사람? 뭔가 여러 개가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there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면 혜민이는 there가 무슨 뜻으로 혹시 알고 있나요? there는 혹시 이런 거 봤을 건데 그동안 영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I go there on Sunday. I go there. 이거 무슨 소리 봤을 건데 어디서? 못 봤어? 처음 봐요? 자, I go. 나는 간다. 어디로? 거기로. 난 거기에 간다. 언제? 일요일 날. 야, 일요일 날 거기가? 이런 뜻이에요. 자,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there하고 이 there 생긴 건 똑같은데 좀 달라. 자, 여기에 there는 방금 전에 선생님이 뜻을 알려줬는데 무슨 뜻이다? 거기에. 거기로 이런 뜻이야. 근데 there 뒤에 be 동사가 있으면 거기에 란 뜻이 아니고 아무 뜻도 없어. 그냥 난 지금부터 무슨 말 할 거야, 무슨 말 할 거야, 뭐가 있다 라는 말을 할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됐습니까? 그러니까 there로 there 뒤에 be 동사 있으면 뭐가 있네, 뭐가 있네, 거기에 라고 하세요. 얘는 거기에가 아니고 얘는 거기에가 맞단 말이에요. 쓰임새에 따라 단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 있잖아. 그렇죠? 네.
근데 똑같은 watch를 선생님이 두 번 쓸 건데 뜻이 완전 달라져.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쓰면 똑같이 생겼는데 분명히 뜻이 다르잖아. 그렇죠? 이건 무슨 뜻이야? 나는 볼 수 있다? 아니죠. 이건 시계란 뜻이죠. 난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뭘 갖고 있다고 얘기하겠어? 보다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시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 이건 무슨 뜻이야? TV를 보다. 그렇죠. 이건 보다는 똑같이 생겼는데 문장 속에 들어가면 단어 뜻이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것도 그렇단 말이야. I go there 하면 나는 간다고 그래놓고 그 다음에 there가 있으면 거기 간다는 얘기가 된 거고. 이거는 거기에 있다가 아니고 그냥 있다, 있다. 됐습니까? 이게 둘 다 있다란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seven people 앞만 길어봤자 day니까 there are seven people. 그 다음에 로빈의 가족에는 이란 표현을 어떻게 붙이면 될까요? 인 로빈즈 패밀리인데 지금 혜영이가 여기에 어떻게 썼냐 답을 it spelling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이 지적했던 거 첫 번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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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이걸 점 찍고 s 또는 apostrophe s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다? 이거 있어야 된다니까?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랬어? 뭐에 대한 대답? 이거는 후야, 후. 누구, 로빈. 근데 누구의 해줘야지. 됐습니까? 그리고, 자, 로빈의 가족에는 이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어디에 일곱 명 있는데? 이 말이잖아. 그쵸? 그 방 안에. 영어로 그 방 안에가 뭐예요? 그 방 안에. 그 방 안에. 꿈 위에. 그 상자 안에. 이러죠? 그 방 안에, in the room. 꿈 위에, in 꿈이. 그 상자 안에, in the box. 자, 그 상자 안에, 그 방 안에, 꿈 위에, 로빈의 가족에. 이 네 가지 말의 공통점 전부 다 뭐? 어디에. 어디에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할 때 이런 식으로 할 때 뭘 쓴다? 얘를 써줘야지. 됐습니까? 네. it이 아니고 in이죠. 오케이. 혜민이도 생각보다 허접한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곱 명의 사람들이 있다? 일곱 명의 사람들이 있다? Okay, they 아닙니다. There are seven people. 뭐라고요? There are seven people. Seven people. 어디에? In Robin's family.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됐습니까? Okay, 저희는 준비됐어요. Okay, 아직도 안 됐습니까? 에헤이, 집에서 하나도 안 하니까 계속 하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은? Grandfather's and grandmother. 오케이. 지금 답에 오케이. 이렇게 썼는데요. 오케이. 이거는 무슨 일단 얘부터 먼저 할까요? 이거 무슨 뜻이야?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가 있습니까? 아무 때나 아 오늘 심심한데 점 찍고 S나 써볼까? 다 이유가 있어. 알겠습니까? 이건 이거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뭐 방, 할아버지의 집 이럴 때는 필요하겠지. 이게 왜 있습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이건 도대체 왜 있을까요? 할아버지 몇 명이니까? 한 명. 이게 있어야죠. 됐습니까? 그리고 원래는 여기도 있어야 돼요. 이 책에는 없지만 둘을 한 쌍의 부부로 생각하기 때문에 얘를 뺀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이 has의 뜻이 뭐죠?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무슨 시라고 할까요, 선생님이? 하다 시라고 합니다. 이런 애들을 보고. 네. 가지다.
이런 것들. 그러면 이 속에는 뭐가 숨어 있냐 하면 원래 하다시 속에는 전부 다 뭐가 들어 있는데 원래는 두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얘는 3인칭 단수라고 어디서 들어봤죠? 못 들어봤습니까? he, she, it일 때는 두가 아니고 뭐가 들어있다? does가 들어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가지고 있니는 너는 가지고 있니는 뭔데? do you have인데 are you have가 아니고 do you have입니다. 이 have의 뜻이 가지다라는 뜻이고 이 속에 뭐가 숨어있다? 두가 숨어있다가 묻는 말 만들거나 너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뭐예요? 너는 가지고 있지 않다? You don't have 이런 거 만들죠. 두가 왜 숨어 있냐? 이렇게 묻는 말 만들거나 이런 거 만들고 싶어서. 됐습니까? Are you have가 아니고 do you have고요. 근데 너는 가지고 있니는 이렇게 만들지만 그는 가지고 있니 할 때는 does he have가 되는 거야. Does he have? 그는 가지고 있다는 분명히 뭐였어요? He has죠. 자, has의 원래 모습은 뭐였냐면 have야 원래 모습은. 근데 has 속에 뭐가 들어가면 does가 들어가면 여기에 s가 영향을 끼쳐서 has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다. 안녕하세요. He has. 그는 가지고 있니? Does he have? 그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뭘까요? He doesn't hav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거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은 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does he have라고 물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Who does he? 이게 누구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o does he have? He has a grandfather and grandmother 이랬겠죠. 그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스펠링 확인이니까 좀 넘어가고요. 이거 확인해야 되겠네. 자, 그는 그의 가족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죠? He loves. He loves. He. His. 그렇죠. His 어떻게 써요? E. H. H-I-S. 그렇죠. His family.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자, 근데 답에는 he라고 써놨죠. 됐습니까? 히는 누구 대신 왔어요? 로빈 대신 왔죠. 그러면 히스는 뭐 대신 왔을까요? 이거 대신 로빈 loves Robin's family. 됐습니까? 이 점 찍고 S는 무슨 뜻이라고요? 누구누구의. 그러니까 여기도 히가 오면 안 되고 여기 히가 오면 안 되고 뭐가 와야 된다 당연히? 히스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랑하다 뭐예요? 사랑하다? Love. Love죠. 근데 왜 얘는 왜 Love가 아니고 Loves죠? 이 속에 지금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Love의 뜻이 뭐고 사랑하다니까 하다시고 이 속에 뭐 아니면 뭐가 숨어 있어야 되는데 do나 does가 숨어 있어야 되는데 he가 있기 때문에 does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약간 폐륜 같지만 그는 그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 He doesn't love. 그렇죠. 얘가 앞으로 나가서 숨어 이 뒤에 love 뒤에 does가 이렇게 이중으로 숨어 있는 거야. love가 앞에 있고 does가 뒤에 있는데 꼬리가 살짝 삐져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does가 앞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not이랑 합치니까 he doesn't love his family가 되겠지. 됐습니까? 만약에 그는 그의 가족을 사랑합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오케이. 그는 he는 그대로 유지할 거야. 그는 그의 가족을 사랑합니까? 하고 싶으면 뭐가 되겠어요? Does he love his family?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혜미가 문법적인 건 좀 약하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